윤석양 씨의 폭로는 우리 역사에 꽤 큰 역할을 했어. 그치.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의 서빙곡, 빙고 호텔. 이 양심 선언 이후에 한 달 만에 바로 폐쇄가 됐어. 없어졌어. 어. 건물 자체가? 맞아. 폐쇄됐대. 그리고 보안사는 명칭을 국군 기무사령부, 기무사로 바뀌었어. 대박. 이런 용기 있는 고발이 세상을 조금씩,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. 그걸 보고 또 누군가는 힘을 내서 또 용기를 얻고 더 옳은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지.